그리고 또 중요한 걸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받침이 있는 것의 위치와 뭐 아나 어 이런 것들이 사선으로 이렇게 세트로 있어야 돼요. 초보분들이실 경우에는 이응이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여러분, 캘리그라피 글씨체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캘리그라피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귀여운 글씨체도 좋지만 흘림체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먼저 초보분들이시라면 도대체 흘림체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느낌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흐른다 라는 거는 뭔가 중심, 코어가 없이 물 흐르듯이 자유분방한 방향으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흐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흘림체를 쓸 때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쓰게 되면은 흘림체의 글씨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왼쪽으로 사선이 기울어지는 흘림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제 닉네임을 한번 써볼게요. 이런 느낌이 이제 흘림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보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연습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 모두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흘림체 잘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떠한 한 가지 글씨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처음에 알려드렸던 이 기울기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로는 칸이 이렇게 있고 세로 칸은 이 안에 글씨가 들어가잖아요. 평행이 되는 선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평행인 선들은 이 글씨 획들 중에서 바로 이러한 사선들이 될 겁니다. 흘림체를 쓰기 위해서는 이 사선이 일정한 기울기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반면에 초보분들은 이게 어렵게 당연히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글씨를 쓸 때마다 세로선은 무조건 왼쪽 아래로 간다 라는 느낌으로 인식을 하면서 써주셔야 돼요. 이거를 의식을 하면서 쓰면은 글씨를 빨리 써야 될까요? 천천히 써야 될까요? 당연히 천천히 써야겠죠. 그리고 쓰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쓰고 넘어가고 쓰고 넘어가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만 글씨를 쓰시기 때문에 글씨가 빨리 안 느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틀리면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넘어가면은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또 틀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씨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꼭 하나 이상씩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사선의 기울기들이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틀렸다면은 다음에는 틀린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집중을 해서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글씨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보분들이 더 쉽게 흘림체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제가 디자인한 패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6장의 떡메모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패드입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약간 측면으로 이렇게 틀어서 쓰겠습니다. 앞에는 쿠레타케 22호를 제가 주구장창 쓰고 있어서 오늘도 쿠레타케 22호를 사용할게요. 먼저 별나라는 아까 썼으니까 5글자씩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를 써보겠습니다. 우리 세로축이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칸은 사선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칸이에요. 써볼게요.
이렇게 글씨를 써봤습니다. 글씨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박스 안에다가 글씨를 하나하나 넣는다고 봤을 때 글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사선인 박스 안에 담겨지게 되죠. 모든 글씨가 이러한 사선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니은 중에서도 가로는 그냥 이 패드의 가로선과 평행이지만 세로는 이 패드의 세로선과 평행이 아닌 2선, 제가 만든 이 칸의 선과 평행이 되도록 맞춰주면서 써주시면은 사선 글씨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글씨도 한번 샘플로 써볼게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씨들은 처음에 글씨를 쓸 때 왼쪽 상단에다가 살짝 오게끔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글씨를 쓸 때 전체적인 완성되었을 때 글자의 위치를 상상하면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건을 쓸 거니까 건을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면 너무 밑에 내려가게 되겠죠. 또 여기다가 쓴다면 너무 위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기역이 오고 여기에 어가 오고 그리고 여기에 니은이 들어가야겠다. 제가 건강하세요 이걸 쓸 거거든요. 그리고 강은 이거랑 비슷하겠죠. 그러면 걱정 없이 강은 이렇게 쓰면 되고 한은 여기 히읗이 오는데 이거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히읗이 너무 위에 올라가니까 살짝 내려주고 하, 세, 하와 세는 이렇게 비슷한 위치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삼각형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글씨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런 위치 배치가 좋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초보분들은 아직 그런 점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색연필 같은 걸로 위치를 잡아놓고 들어가시면은 훨씬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쓰실 수 있겠죠? 이제 진짜로 건강하세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여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한 데다가 기역 하고 건 강 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걸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받침이 있는 것의 위치와 뭐 아나 어 이런 것들이 사선으로 이렇게 세트로 있어야 돼요. 초보분들이실 경우에는 이응이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에 이 박스, 빨간 박스 알려드렸죠. 이 사선의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응이 여기 온다면은 이 박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의 박스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항상 이 모양의 박스를 생각하면서 글씨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봄날의 향기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글씨도 써볼게요. 봄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래 들어갈 받침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 조금 올려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읍을 약간 작게 해서 위에다가 썼고요. 이렇게 해서 미음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둡니다. 미음도 오른쪽에다가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약간 왼쪽으로 봄 이렇게 쓰시고 봄날 의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제가 지금 이 선을 그어놓은 거는 전체적인 글자의 박스에 평행하는 선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런 이나 아에 세로선을 그으실 때는 아주 약간 이 선보다 아주 약간 더 눕혀서 쓰셔야지 더욱더 흘림체 같이 보인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렇지만 원래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박스는 이런 식으로 담길 수 있게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 있는 선들보다 아나, 어, 야, 여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세로 선들을 살짝 더 눕혀서 써주시면 훨씬 더 흘림체처럼 보인다 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글씨도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흘림체를 쓸 때는 이 세로선을 약간 사선으로 강조해서 써야지 흘림체스러운 것도 있지만 가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리을을 좀 눈여겨서 봐주세요. 리을을 우리가 쓸 때 조금 더 물 흐르듯이 쓰기 위해서는 리을을 쓰는 거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리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약간 축약이라고 해야 되나? 심플하게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을을 쓸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는 진짜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 같은 거를 쓸 때 이런 식으로 흐르듯이 흘림체니까 흐르듯이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 번 꺾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리을도 아니고 멋도 아니지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해보실수록 이 리을이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 이거는 로거든요. 로는 우리가 받침에 쓰는 로로 하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로나 란 이렇게 이런 것이 같은 경우에 리을이 너무 튀면 안 되죠. 리을이 처음 시작할 때는 리을이 튀면 안 돼요. 그리고 날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좀 튀면은 조금 더 멋스럽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흘림체를 잘 쓰기 위해서는 리을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글씨 샘플 보여드릴게요. 치읓이 없으니까 청명한 하늘을 한번 써볼게요.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조금 굵은 네모칸 안에 사선의 십자가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초보분들은 이 글씨를 어떻게 배치해야 좋을지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방향에 어디쯤 걸리면 글씨가 안정적으로 나오겠다 이걸 연습을 여러 번 하시라고 제가 이 칸을 한 번 더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초보분들은 정말 천지 차이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게 100장이 되니까 정말 많거든요. 연습 다 하신 다음에 이런 A4지의 연습을 해보세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설명해 볼게요. 끝 요거를 써보았는데요. 시옷도 역시나 그냥 일반적으로 정직한 이런 시옷이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누가 이렇게 잡아당긴 것 같은 시옷이죠.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건 역시도 전체적인 이 사선의 박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 박스 안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날 사실 마이크가 조금 말썽이 있어서 지금부터 나레이션으로 넣어볼게요. 지금 했던 말이 뭐냐면 아무리 뭐 재료가 좋고 시간이 많아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전혀 캘리그라피 실력 올리실 수 없다는 거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지 그래도 조금 됐지만 정말 거의 매일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패드가 있으시다면 진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다섯 글자씩 해서 꼭 연습을 단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하시는 게 정말 꾸준하게 넣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하나도 안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내가 2년 안에 흘림체를 마스터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달 안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캘리그라피 여러분 멋지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